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의 정우입니다. 오늘도 희망찬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성시의 평균 연령은 37.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젊은 세대가 많은 만큼 영유아와 아동 수도 18만 5천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아이의 보육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래서 화성시는 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빵빵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말 혹은 공휴일에도 업무가 많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쉬는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 밖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급한 사정으로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럴 때 정말 난감한데요.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2022년 8월부터 화성시 곳곳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수익금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게 돼요.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세부터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도,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도 동일하게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선생님들도 교대로 식사를 하셔서 두 개 반이 함께 운영될 수도 있는데요. 두 개 반을 합친 최대 이용 가능한 아동 수는 5명으로 한정돼 있고, 휴일 근무와 보육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운영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죠? 아이마다 다른 식습관과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일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 영유아의 점심이나 간식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필요시에는 이용자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모님의 통원치료 또는 직계가족 입원에 따른 간병 등 질병으로 인한 보육, 그리고 한부모, 조손가족 중 보호자가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경우, 또 맞벌이 부부로 주말에 모두 출근하는 보호자의 부재나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시 우선 선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듯 급한 사정의 아이를 먼저 돌봐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부모님의 산후조리로 인한 보육은 출산 후 1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니 정확한 날짜를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법정 한부모 가정과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용하실 때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니 개인 물품에 이름표를 잘 부착해서 제출 서류와 함께 준비물 확인하시고요. 당일 이용하는 아이의 컨디션, 평소 행동과 특성 등 특별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귀가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란에 기재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게 원칙이나, 보호자가 만취 상태거나 정서적 불안정 등 인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운영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보호자와 연결이 되지 않고 인계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 연락처에 제시된 곳으로 연락해 아이를 인계하게 되는데요. 인계까지의 시간을 비용으로 모두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금은 하원 시 결제하시면 되지만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사전 협의하에 등원 시 요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여러 상황 속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용 시간이 남더라도 예약 시간에 이용 요금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시간을 예약했어도 1시간을 이용했으면 요금 결제는 처음 예약했던 2시간만큼의 가격을 결제해야 합니다.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0분 이상 초과 시부터 1시간 이용 요금이 결제된다고 하니 시간을 정확히 맞추도록 해야겠네요. 결제 후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해받은 이용수납 영수증을 확인해주세요. 휴일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때는 최소 2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휴일 급한 상황에 보육이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휴일에도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겨 화성의 많은 맞벌이 부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에서 우리 모두의 행복 함께 지켜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우미는 더 행복하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